아, 들어왔어, 크리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골프공에 대해서 마이골프바이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할 예정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최근에 프리미엄 골프공 시장이 이거를 이제는 어떻게 쉐이핑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는 마이골프바이에서 이렇게 다르게 됐는지 궁금했는데, 일단 마이골프스파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이 아직 국내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스파이 로고를 보시면은 지금 오신 분들은 설명 간단히 해드리자면은 많은 기업들이 지금까지 골프 이퀴먼트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해왔잖아요. 이거 좋다 저거 좋다 7야드 더 나간다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사용해 보니까, 안녕하세요, 그만큼 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마이골프 스파이라는 회사가 거의 10년 전에 소비자들을 위해서 시작한 사이트가 마이골프 스파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박진기님 안녕하세요, 이 소비자들을 위한 사이트죠. 여러분들에게 사실 팩트만 전하는 소비자 컨슈머 리포트 사이트로서 모든 기업을 들여다본다는 스파이 내용으로 시작한 사이트예요. 그래서 저희 사이트를 보시면 이미 아시겠지만 수많은 유익한 정보와 팩트를 파헤치는데,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 얼굴도 처음 공개하고 마이골프 스파이 한국도 처음 출시하는 기념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오늘 얘기해 드리려고 한번 와봤어요. 첫 기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마이골프스파이를 어떻게 보면 10년 회사지만 최초로 2-3년 전에 이렇게 크게 폭발하게 한 사건이 바로 딱 보시면은 커클랜드 골프공과 프로비완 타일레스트, 잘 안 보이시네요. 이게 바로 마이골프스파이가 처음에 폭로한 글이죠. 감히 업계의 넘버원 공을 12개에 $20밖에 안 하는 커클랜드 공이 똑같거나 오히려 더 좋다는 결과를 내서 거의 골프 세상이 뒤집혔죠. 그래가지고 공이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네, 이게 동이 났네, 타이틀이 얘네들을 고소했네 어쩌네 한동안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또 재미있는 얘기는 커클랜드 공이 원래 또 파헤쳐 보니까 국내 나소 회사가 만든 공이다. 솔직히 많은 훌륭한 공들이 세계적으로 좋은 공들이 국산이에요. 나소 공장에서 테일러메이드 공도 만들고 또 미국에서 뜨고 있는 스넬 골프공도 만들어요. 어쨌거나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 공도 4피스. 그래서 잘라보니까 이게 4피스나 되는데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지만 알고 보니까 테일러메이드의 펜타 또는 TP 공들을 재고가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공들을 당연히 커클랜드 코스코의 재고떨이로 적고 그분들은 커클랜드 자기 시그니처를 붙여서 팔았는데 당연히 써보니까 프리미엄 공처럼 되는 거죠. 우레탄 커버에 스핀도 잘 먹고 그래서 난리가 났고, 이분들은 타이틀리스트는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랑 감히 비교할 수 있어 해서 고소 걸었지만 무산됐고, 결론은 지금 나오는 커클랜드 공은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 커클랜드 해피닝은 이제는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업계에 엄청난 파동을 일으켜왔죠. 굳이 이 타이틀리스트라는 모든 공이 이제는 이 공으로 어떻게 보면 비교가 시작되는데, 이게 정말 가치가, 안녕하세요, 그렇게 있는지 이제는 한번, 지금 국내에서 이게 한 싸게 사면은 55,000원 한 따슨에, 그리고 프로샵에서는 6-7만 원도 한다고 하죠. 근데 과연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문의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도 마이 골프 스파의 본사에서도 볼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국내 마이 골프 스파를 론칭하면서 호기심이 생겨서 여러 개 공을 한번 구입해 봤어요. 일단 이렇게 놓고 첫 번째 공은 많은 분들이 혹시 알 수 있는데 이 스네일 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스네일 공 그 안에 보면 일반 스네일 공이 있어요. 이 스네일 공은 되게 재미있는 역사를 또 가지고 있어요. 혹시 스네일 공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나요? 손? 스네일? 국내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죠? 많은 분들이 아직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스네일 공도 역시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Get Some Two-Piece Distance 공이고 또 하나는 스네일 MTB My Tour Ball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프리미엄 공, 이거는 디스턴스 공. 그렇죠? 국내에서 잠깐 시판되다가 요새는 안 되는데 이 역시 국내 나스오 공장에서 만들고 이 창시자 이름이 Dean Snell. 그래서 본인 이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좀 저 smell 냄새 난다, 뭐 snail 달팽이들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좋아하는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 이름만 아니었으면 항상 쓸 텐데 일단 구하기는 아직 어렵고요.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파는 공이에요. 이런 공들을 미국에서는 direct to consumer이라고 해서 미들맨이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바로 인터넷으로만 판매돼서 되게 저렴해요. 많이 살수록 싸요. 그래서 거의 6박스에 160달러? 그래서 바로 주문할 수도 있죠. 나름 되게 훌륭한데 이 딘 스넬이라는 사장님은 최초 프로 V1을 발명 참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에 대해서는 거의 특허도 한 40개 가지고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공도 스넬 골프볼이고 테일러메이드에 거의 한 15년 재직하면서 펜타, 뭐 TP5 공 거의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이 골프 스파에 이제는 혹시 시간 있으시면은 기사를 이제는 찾아보시면은 프로 V1 스넬을 적나라하게 비교하는 기사도 있는데 거의 또이또이해요. 가격은 반값이에요. 반값보다는 60%쯤입니다. 상당히 좋아요. 어떤 분들은 거의 눈 감고 이렇게 만지면은 차이가 없을 정도이고 저도 이 공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딤플도 거의 비슷하고 느낌, 소리, 필, 스핀 거의 다 좋아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는 아직 찾기가 힘들어요. 인터넷으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넬 골프공 이름이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뭐 마골스 그쵸? 투피스 공. 그 다음에는 최근에 또 바이스라는 공이 있죠. 바이스라는 공 혹시 들어보신 사람?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바이스라는 공. No? 오, 알겠죠. 혹시 저한테 뺏어갔나요? 커피 좀 사들고 오시죠. 일단 바이스라는 뜻은 독일 회사예요. 이 친구들도 역시 direct to consumer. 바로 인터넷으로서 소비자에게 간다고 해서 가운데 사람을 다 없애서 되게 싸게 만드는 회사인데 이 친구들은 일단 되게 세련됐어요. 딱 포장도 보듯이 바이스, 이 공은 프로, 그리고 이 친구들 역시 골프 다이제스트에서 아마도 은메달인가 공을 이겼고 바이스 프로, 뭐 바이스 소프트 다양한 공이 있고 이거 역시 우레탄 3피스 공이에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저는 이제는 소프트
프로가 맞다고 해서 주문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살짝 좀 더 딱딱하고 솔직히 커클랜드 TP5 느낌이 나고요. 프로 V1X보다는 좀 더 단단한데 저희 마이골스바이 또는 마골스에서도 똑같이 테스트를 했는데 바이스도 역시 프로 V1 거의 똑같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그래서 결론은 왕, 타이틀리스트, 그 옆에 나란히 이 세 개나 되는 공들이 똑같이 프리미엄, 안 보이나? 여기 뒤로 가요. 똑같이 프리미엄 성능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공은 느낌이다, 공은 feel이다, 공은 뭐 스핀이다 하는데 어쨌거나 결론은 스코어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물론 느낌까지 좋으면 좋은데. 그래서 저도 최근에 좀 내부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도 평생 타이틀만 고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잖아요. 열심히 이제는 라운딩해서 아 이번 홀에 나 버디가 필요해 열심히 이름 마킹 했는데 바로 오비. 그러면 이제 햄버거 세트 하나가 날아간 거죠. 이런 공을 잊어먹으면 똑같이 물론 가슴은 아프지만 덜 아프죠. 일단 햄버거는 아니더라도 프렌치 프라이 하나. 그래서 바이스라는 뜻도 일단 독일 회사고 독일 회사에서 아는 것처럼 손님 왔어요. 당장에 되게 깐깐해요. 되게 깐깐하게 만들어졌고 손님 오셨네요. 이거는 술이거든요. 꼬냑이랑 꼭 나가세요. 일단 죄송합니다. 물도 좀 마시고요. 원래는 마이스파이 컨셉을 따라서 선글라스를 끼려고 했어요. 근데 유치할 것 같아서 어차피 다 알 텐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바이스 공은 이름도 바이스가 약간 악취미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최근에 Urban Digest, Urban Dictionary는 바이스는 이제 내 취미, 내가 좋아하는 일 등 해가지고 좀 특이한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넘어가서 이제는 되게 신기한 공들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따끈따끈한 마이골프에서 공구해가지고 도착한 엘릭서 공이에요. 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답들이 없으세요. 지루하시면은 뭐 춤이라도 쳐드릴까요? 자, 이 공은 완전 새로운 회사예요. 미국에서는 혁신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국내에서도 물론 최근에 많은 훌륭한 회사들이 뭐 리얼라인, 엑스페리언 등등이 하는데 이 공들의 이름은 일단 Encore. 근데 발음은 말 그대로 Encore. 다시 한다는 뜻으로 Encore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근데 얘네들은 코어가 달라요. 일단 이름은 엘릭서. 공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엘릭서는 이제는 프리미엄급 우레탄 공으로 통하고 얘네들이 이제는 야심차게 내놓은 공이고 아까 전에 이 박스에 보듯이 총 3피스 디자인이에요. 그쵸?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은 좀 독특한 비율로 고무도 좀 독특한 섞음으로 해서 훨씬 더 반발력과 스핀력을 더 잘 한다는 게 얘네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크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회사는 되게 주목할 회사예요. 이 올해 얼마 전에 끝난 PGA 쇼에서 얘네들이 지니어스 볼을 선보였고 세계 최초로 그 공 안에 넣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설명할 텐데, 어쨌거나 이 공은 제가 곧 실험을 해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는 가져가서 우리 마골스 카페에 곧 후기를 올리겠지만, 월등한 타감과 스핀, 그리고 컨트롤, 퍼팅할 때도 이 좌우로 흔들림이 거의 없다는 좌우 편차가 매우 적다고 해서 수많은 투어 프로들도 은근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 마골스 본사 편집장이 유일하게 가장 좋아하는 공 중에 하나랍니다. 그 냉소적이고 까탈한 인간이. 그래서 저도 기대가 큰데 아직은 정확하게 써보진 않았지만, 오히려 제가 왜 이 언코어 공에 관심이 갔었냐면 오히려 이 공 때문이었어요. 얘네들이 최초로 5년 전에 나온 온코어 캘리버 공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좀 독특하죠? 이 부분? 이게 바로 메탈 공이에요. 비어있는 홀로 중공구조 공. 메탈. 그래서 말 그대로 가운데가 텅 비어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기사도 저희 마골스에 잘 올라가 있지만, 이 공을 처음 내놨을 때 이 친구들은, 미국에서 친구들은 골프공은 거의 바뀌지가 않았는데 뭐 딤플만 다르고 뭐 스핀 더 하고 딤플만 하는데 뭔가 획기적으로 바꿀 수가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공인데, 이 공을 잘라보면은 보일 수 있나? 하여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공을 잘라보면은 메탈 코어가 완전 텅 비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거기에서 무게를 이제는 많이 아끼잖아요. 그 무게를 아끼면은 그 무게를 다 좌우로 다 배치해서 가중치를 다 바깥으로 해서 스핀을 더 낮춘대요. 더 묵직해지니까 가장자리가. 그래서 드라이버나 뭐 아이언 할 때는 얘네들이 말하는 라이플 스핀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저탄도로 멀리 나가고, 퍼팅할 때도 아주 정확한 accuracy로 간답니다. 이게 투피스, 뭐 메탈 코어까지 하면 3피스인데 이게 생각보다 딱딱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이스 공보다 되게 부드럽게 느껴져요. 솔직히 크롬 소프트는 되게 부드럽지만 크롬 소프트 X만큼 부드러워요. 그래서 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엘릭서가 얘네들의 프리미엄급 공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아마추어들에게는 이 캘리버가 더 뛰어날 수 있다고도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날씨가 좀 더 풀리고 주머니 사정도 좋아지면은 코스에 나가겠지만,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 마골스 사이트나 카페에 가입하셔서 저희 이벤트 등등을 잘 하시면은 항상 이런 것들은 자주 나눠드리고, 뭐 이런 거 신기한 테스트들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고, 여러분들도 스파이 부대를 가입하셔서 스파이가 되세요. 전국의 모든 제품들을 평가해 주시는 스파이 부대를 가입하세요. 언코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골프공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십니까? 공은 지금 없지만 최근에 타이틀리스트에서 투피스 투어 소프트라는 공을 내놨죠. 지금은 프리미엄 골프공 시장은 되게 뜨거워요. 그리고 매우 비싸고, 그리고 1등은 월등히 타이틀리스트입니다. 1등과 2등 캘러웨이 차이는 엄청나요. 그리고 3등인 브릿스톤 또 멀어요. 그런데 캘러웨이가 불과 2년 만에 2등으로 올라왔던 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게 바로 이 크롬 소프트, 얘네들이 이제는 그 영어로 the ball that changed the ball, 공을 바꾼 공이죠 이게. 그래서 이 공을 이제는 새로이 또 바꿨다. 올해부터는 안쪽 코어를 그래핀이라는 새로운 신소재, 다이아보다 더 간단한 소재로 이제는 해서 나왔다고 해서 이 공도 역시 이제는 거의 5만 원대로 올라와요.
얘네들보다 살짝 덜. 그래서 이렇게 대결을 하기를 원했는데 타이틀과 이 크롬소프트 새로운 재밌는 얘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해리 아네트라는 부사장이 있어요. 마케팅 여기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타일리스트 마케팅의 부사장님이 최근에 투피스 투어소프트 슬링 커버 공을 내놓으면서 우리의 새로운 투피스 공이 크롬소프트 펜터 브릿지스톤 이런 공보다 다 좋다 이런 엄청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비와는 고사하고 일단 우리 투피스 공이 우레탄도 아니지만 캘러웨이 프리미엄 공, 우리 브릿지스톤 R 시리즈 그리고 뭐 이런 부티크 공은 뭐 내놓으라 할 필요 다 이긴다. 그 가격대에서 그 카테고리에서는 최고 비거리와 느낌 스피를 선사한다. 당연히 캘러웨이 부사장은 발끈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첫 전쟁의 선포를 시작했죠.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프로비완 나와라 이거랑 붙자 새로운 크롬 X 그러면은 우리 마이 골프 스파이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올해 골프볼 테스트에서 이 두 강자들을 좀 맞붙이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진짜 누가 더 스핀이 더 잘 되고 더 멀리 가고 좌우 편차 등등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가격 대비 어느 게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지를 이제는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죠. 자, 지금까지가 미천하지만 저의 이 어색한 한국말로 한 첫 마이 골프 스파이 코리아의 첫 방송이었어요. 그것도 골프공에 대한 재미있게 봐주셨길 바라고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아래 코멘트나 저희의 유튜브 채널도 가입해 주시고 더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 문자나 문자는 아니겠죠? 코멘트로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뭐 첫 방송이고 제가 예쁜 여자가 아니라서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뭐 누가 알아요? 여자 스파이도 이렇게 모셔와서 할지 그렇죠? 그런 거는 언제나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참여 많이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거는 소비자와 골퍼들이 만들어가는 매체예요. 그게 바로 골프 스파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골프 스파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파헤치고 리뷰하고 이 힘들을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셔야지 우리 소비자들이 밀리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도. So, power to the player. 이게 우리의 해시태그입니다. Consumer first. 소비자 먼저. 자, 그러면은 My Golf Spy 매니저 Golf Spy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캐스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